자, 2013년 6월 12일 수요반상입니다. 자, 김영규 선수는 박태형 선수의 기사사건이, 김영규 선수의 김혁시포, 그 다음에 이신규 선수의 DX40이 차량입니다. 자, 모두 사륜 차량이고요. 오, 예. 오. 아, 장난 아닙니다. 아, 더 에어컨 풀었는데 왜 이렇게 더워? 아유, 야, 아니야, 너무 더워. 왜 예쁘잖아. 그렇기만 하고 말고. 저게 좋냐? 박태형 선수, 이승기 선수, 김현주 선수입니다. 나갔어? 그여 나갔구만. 자, 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도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공공장소에서의 또, 네, 짜증스러운 꼬부트를 보셨어요. 야, 그냥 차가 뜨네요. 269랍니다, 269래. 네. 얼마 전에 대학로에 공연을 보러 갔는데, 대학로에서 그 길에서 키스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좋던데요. 그래요? 네, 저도 좋고. 아니, 진짜 뭐, 예를 들어 키스하는 게 아니죠. 아, 그건 아니죠. 뭐, 방해해요, 뭔가. 그런 게 아니면, 그냥 둡시다. 한 둘이 좀 와서 치가, 치들이. 뭐 하세요? 앞대 나갔어요? 어? 어? 텀버클? 네, 근본체가 있죠. 오, 되게 좋네. 중앙선처럼 암대 안 나갔어. 아니, 그럼요. 매너를 좀 지켜줘요. 네. 그러면 지난주 수요일 날 시험 보셨죠? 직발 나라시 이빠이 했습니다. 자, 3단 콤보 상당히 플렉시블하죠. 자, 그다음에 2단 3단 빅점프인데, 자,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야, 조우 여기 맞죠? 이현주 씨는. 예, 들어가세요. 그래, 몰라 그래도 시키니까. 아, 성공. 못해요. 어쩔 줄 몰라서 너무 창피해요. 반면 주은 형님은 또 신나게.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깨방정을 떠주는 거. 난리 났어. 자, 이정우 씨, 제일 웃긴 문 오빠 왔다요. 오빠. 그리고 남자 같은데. 원래 가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스피드 연애할 때 모두 포도깨가 어디서 온 거죠?